웹툰 중에서 마음의 소리라는 게 되게 유행했어. 마음의 소리 알지? 우리 알아. 드럼들이. 오케이. 오케이 할까? 와. 근데 비싸지 않아? 오만하냐고 멘트를 해봐. 하나, 둘, 셋. 자. 아 이게 진짜 글로벌한 친구들이 왔어요. 이제 지금 또 오랜만에 보는 거라 과연 어떻게 또 변했을지 어떻게 성장했을지 되게 글로벌해가지고 아 멘트 다 틀렸네. 큰일 났네. 제가 이 글로벌한 친구들을 한번 멋지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적인 힘, 그 힘을 원해 달렸다. 너는 나를 믿어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내가 나를 문 순간 너는 내 안에 깃들었다. 엔하이픈 나오세요. 제이정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야.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반가워. 아 오랜만이에요. 네? 어 내가 키운 것 같아. 아, 이런 말 안 되지만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첫 데뷔할 때 아, 그렇죠. 주간 안에 나와줬어요. 맞아요. 아, 그렇죠. 그 4년 전이니까요 거의. 네 거의 3년 전. 네. 네 3년 전. 데뷔할 때 나왔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 이제 1년에 3번을 봤어요 우리가. 네. 기억나죠? 네. 그렇죠. 거의 그냥 뭐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거의 정말 저희가 자주 보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는 거야. 워낙 바쁘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코로나도 좀 더 심해졌었고. 맞아요. 일단 인사 먼저 할게요. 가래주범의 아, 원 우리 엔하이픈 제이정원입니다. 아. 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투 그래. 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야 거두절미하고 지금 오프닝 어땠는지 지금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 녹음 때 제 모습이 상상이 돼가지고. 아 그 바이브가? 네. 녹음하면 이렇게 부스로 이렇게 프로듀서님이 보이잖아요. 눈 마주칠 때만 너무 민망한 거예요. 불 끄고 했어요. 그래서 아 나도 불 끄고 했어. 불 끄고 눈 감고 이러고 했어요. 아 진짜로? 네. 어쩐지 내가 이렇게 멘트할 때 여기서 불 꺼주더라고. 역시 바이브를 맞춰주는 거야. 어? 아무튼 너무 환영합니다. 예. 너무 고마워. 너무 반갑고. 근데 이제 친구에게 추천받아서 가네 조공업에 오게 됐다고. 준이 형이 나왔더라고요. 갑자기 과인님이 저한테 전화하고 싶다고 그래. 어 맞아. 근데 준이랑 이제 만났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는 근데 누구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 내가 그러니까 아 저 제이랑 닮았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 맞다 제이. 아 제이도 웃겨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전화해볼까요 이러는 거야. 근데 아 하지 마 이랬는데 이미 문자를 했대. 문자가 와 있는 거야. 뭐 저 제이예요 이렇게 막 그래. 어 너무 반가워요. 뭐 우리 거에 좀 나와줄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섭외가 됐죠. 아, 네, 너무 고마워요 또. 아 저희가 감사하죠. 참 이런저런 인연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금 인터뷰를 해볼게요. 우리 가네도 보면 팬분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우리 팬분들 이름이 엔진. 맞아요 엔진인데 저희가 엔진 자랑 한번 해줘요. 저희가 방송으로 데뷔했잖아요. 그래 맞아요. 저희 방송 투표부터 했었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정말 많으세요. 와, 처음부터? 네. 와. 그러면 살짝 진짜 뭐 같이 커온 것 같은 남다른 거죠. 네, 그런 느낌이 되게 있고 그땐 그랬잖아. 뭐 아~ 그땐 그랬고 그런 일도 있었지라는 그럼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돈독한 사이지 않나. 아, 좀 더 진한 느낌이 든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것도 혹시 역조공 해봤는 역조공 아마 이 시점 때쯤이면 나갈 거야. 네. 그 우리 저희 송곳니 관리센터 요번 컨셉이 조금 뭔가 뱀파이어 뭐 이런 느낌. 네. 네. 그러니까 송곳니 관리센터 해가지고 치약, 치실, 뭐 양치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 직접 뭐 몇백 개인가? 공장처럼. 아, 집에서 하는 건데 우리 공장이래. 우리 이겼네. 아. 야, 네, 역시 맞다. 요즘 어린 것도 못 이겨. 어린 것도 못 이겨.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인형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인형 후보들 중에 한번 골라야 돼요. 짜잔. 네. 이거 이빨이. 빼 제발. 저 어머니 뭐 골랐어요? 저 고양이요. 그 다음에 제인. 전 늑대? 오케이. 이번에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테스트용으로 서로의 얼굴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서로의 얼굴이요? 네. 자 그럼 서로 얼굴 한번 그려봐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오늘 가래도 보고 나간다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지금 시간이 6시 넘어갔으니까 엄마 아빠 걱정하시는데 전화해야죠. 강희 삼촌하고 있다고 운다고. 안 했어요? 오! 진짜 특징 잘 나왔다, 제이. 정말. 살짝 웹툰 중에서 마음의 소리라는 게 되게 유행했어. 마음의 소리 알지? 우리 알아. 어, 맞아. 아, 마음의 소리. 진짜. 어, 진짜 비슷하다. 드럼들이. 오케이 할까요? 와. 근데 비싸지 않아? 오만하냐고 멘트를 해봐. 뭐야, 원은. 제이 이렇게 그려줬고 한번 정원 해볼까? 뭐, 나 지금 다른데. 뭐?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제 형이 살짝 거북목이 있어요. 약간 지금 거북목을 알리는 것 같아. 요거는 저희가 좀 나중에 이제 모마에서 그림 전시할 거거든요. 현대미술. 아, 진짜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각자 이제 진짜 본인 얼굴 하는 거예요. 진짜 유치한 거 같아. 이거 봐봐. 이런 거 있으니까 그잖아. 여기 막 어지럽고 막 그지? 까자 먹을래? 얘들아. 까자인데 봐봐. 자, 엄마가 연락 왔어요. 제이는 두 개만 먹고 정원이도 두 개만 먹으라고. 아니 있어 근데요. 제이 정원이 무슨 맛 먹고 해요? 골라봐요. 자, 몰래 세 개 하면 안 돼요. 선생님 다 봐요. 어떤 거예요? 와, 이거 학교에서 진짜 많이 줬는데. 진짜로? 네. 영어 선생님 줬어? 네. 영어 선생님 국룰. 거기 학교 느낌 나나 봐. 어. 교장 선생님 보셨죠? 여기. 교장 선생님 보고 계세요. 네. 자, 우리 한번 서로 얼굴 조금씩 그려볼게요. 옷을 잘 그린 것 같아요. 우와! 오. 잘 그렸다! 입 모양 진짜 똑같아! 우리 제작진이 원했던 레퍼런스 팀. 맞아요. 다 그렸어요, 제이? 네, 저 하나 그렸어요. 볼까요? 오, 뱀파이어인데? 오. 진짜, 바이미랑 어울려. 오. 잘 그리죠? 자, 이제 이렇게, 오,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번 쭉 그려볼게요.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뮤비를 찍었다고. 네. 아, 네. 어디서 찍었어요? 폴란드에서 촬영을 했는데. 왜? 그러면 리스트 그런 거 찍은 게 다 서울에서 찍은 거예요? 진짜 약간 옛날 성이래요. 아. 진짜 왕들이 살던. 진짜? 아니, 그 말 안 해줬으면 우리는 근데 하이빌에서 세트 지었고 좀 나왔잖아. 그 얘기가 뭐였을까?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이렇게 왜 갔냐고. 어차피 다 시내에서 찍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파주에서 찍지. 그래, 성화빌에서 리스트밖에 안 찍었잖아. 폴란드 숙소에서? 또 둘이 룸메였다고. 맞아요. 아, 예. 웬만하면 둘이 같이 거의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정원이가 숙소에서 찍은 제이 사진을 올려준 거를 저희가 받아봤어요. 아, 지금 이런 데서 보니까 부끄러운데 제가 치워주세요. 아, 근데 진짜 심취했다. 치워주세요. 진짜 심취했어요 지금. 아, 지금 아 저때 진짜 밖에서 네. 색소폰 소리가 진짜 미친 듯이 아, 맞아요, 맞아요. 들렸어. 맞아요. 밖에는 다 완전 유럽식 건물에다 그렇게 했으니까 성 있고. 아, 지금이다. 지금이다. 저래서 와인잔 넣었는데 분위기 저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네. 음악도 좋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저 입고 있는 그 가운이 뭐냐는 거예요. 상황이 정확히 어땠는지. 거짓말 없이 한번. 제가 저때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네, 정확하게. 가운을 입고 이제 거기 앉아서 와인을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분위기 잡으면서. 거북목 때문에 여기 목이 아픈데. 아, 맞아. 아, 그것도 있어요. 맞아. 사진 찍는다 하니까 이러고. 이제 찍는다 하니까 폈어요. 아, 근데 진짜 저렇게 입고 먹고 있었던 거네, 그냥 편하게. 네. 아, 네. 당신의 뭐 누나의 치열스인가? 아니야? 뭐 눈동자의 치열스. 누나의 치열스. 야, 그 2022년에 발매된 수록곡 폴라로이드 러브가 특별한 활동 없이 이틀이 쳤어요. 맞아요. 이게 다 그 챌린지 때문에 네. 또 역주행했으면 좋겠는 수록곡 혹시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챌린지 동작을 만들어보면 아, 예. 이번 앨범에 수록되는 곡인데 빌스! 오, 맞아요. 맞죠? 오, 맞아요. 맞죠? 그 사인하라고. 맞아요. 아, 그 노래 좋아요. 주제가 되게 좋은 거. 그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좋아요. 그거 한 번만 보여줘요. 이거 챌린지 한번 아예 영상 찍어버려요. 아니, 챌린지가 없는 거긴 한데 야호! 아, 맞아, 이게 있었어. 와하! 아, 멋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팀을 해볼 건데, 찾아보니까 엔하이픈도 마블 못지않게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는 웹툰과 엮입니다. 네, 다크문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웹툰을 보시는데, 엔하이픈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웹툰을 먼저 웹툰, 접한 분들이? 네. 각자의 능력이 있을 건데 맞아요. 각자의 무슨 능력이 있는지 저는 괴력이라 그러는데 괴력 하면서 꼭 있어, 알지? 저는 제이. 이제 초고속 네, 뭐 약간 시간을 초고속? 번개맨 번개맨 선생님 인걱정 외국인 할 때 아니 돌도 뿌시는 나무도 뽑는 인걱정 선배님 계신다고.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지금 너무 서로가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서로의 첫인상 어땠는지. 첫인상 거의 한 4-5년 전이죠? 한참 전이네. 4-5년? 더 됐을 것 같아. 5년 정도 됐어. 5년 맞죠. 첫인상이 되게 착한 형이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빅히트 스토리가 참 많아. 들어왔을 때 첫인상?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새벽 연습을 했거든요, 첫날에. 와, 첫날에? 네, 막차를 놓친 거예요. 지하철 막차를. 드라마야 또 드라마. 네, 근데 제가 또 그때는 학생 때니까 네. 돈이 없었어요. 그쵸. 택시 탈 돈도 없었어요. 그치. 종성이 형이 빌려줬어요. 진짜? 네,
처음 만났는데? 네, 처음 만났는데 첫날에. 근데 마침 그때 제가 현금을 들고 왔었던 때였었다고. 인연이 되려니까 딱 그렇게 현금도 들고 그래서. 오고 딱 고양이 주로 이렇게 딱 맞게. 또 정원은 특히나 팬사랑이 유별나다고 들었는데 거의 위버스에 매일매일 글을 남겨준다고. 아, 또 셀카도? 그쵸. 어, 어떻게 이렇게 맨날 그렇게 남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우리 할 수 있었는지. 이제 저희가 오디션으로 데뷔를 한 거잖아요. 뭔가 딱 준비된 상태로 데뷔를 한 게 아니라고. 아, 어, 뭔 말이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초반에 계속 뭔가 하다가 이제는 약간 일상이 된 것 같아요. 하루라도 안 올리면은 약간 불안해요. 아, 우리 팬분들과 한 약속인데. 네. 그 매일매일 셀카도. 그쵸. 웬만하면은 모든 옷에 찍어놓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올릴지 모르니까. 사진 것도 좋아하고 하네. 자, 이렇게 또 인형을 어느새 다 만들었는데 정원이부터 하나랑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표정까지. 어. 무슨 표정이에요? 약간 기분 좋은 표정. 약간 기본 아이돌 표정.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약간 뭐 먹을 때. 우와,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는 약간 피곤한. 아, 마지막은 뭐죠 이건? 이건? 어, 살짝 먹지 웃음. 자, 제이는? 어, 네, 저는 일단 네, 이게 아마 기본. 충분히 해줘요. 오케이. 기본. 네. 그리고 이번은 살짝 환한 표정. 환한 거야? 윙크. 윙크. 오, 잘한다. 이거는 뭐야? 뭐 눈에 뭐 들어간 거. 어, 눈에 이거 모래 들어간 거. 그리고 마지막은? 네, 메롱. 오케이.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팬들과 함께 쓰고 싶은 추천템을 소개해 줄 거예요. 과연 우리 NI 팬층보다 어떤 선물을 갖고 왔을지. 아, 어, 왜 있구나. 네. 네. 저는 통후추 네, 장갑 고깃찌개입니다. 어허! 어, 되게 신박하다. 제이는? 저는 네, 처음 들어본 사람 많겠는데 파유랑 수면 안대입니다. 이거 형 오늘 쓰다 온 거 아니에요? 진짜? 둘 다 제가 집에서 혹은 야외에서 직접 쓰는 제품들이에요. 진짜로 리얼 본인이 사용하는 네. 본인이 쓰고 좋았던 것들. 네. 자, 그럼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또 약간 고정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기자기하고 귀여우니까 뭔가 귀엽고 뭔가 이런 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 좀 실용적이라. 아, 그러니까. 어. 저희 다 T, 극 T. 이게 중요해, 실용적인 거. 그래. 맞아요. 자, 정원이 후추. 저희가 사실 뭔가 활동기에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고기만 먹거든요. 밥, 탄수화물 이런 거 안 먹고. 좀 강력식 육식 동물이긴 해요. 네, 단백질만 먹어요. 네, 조금 뭔가 고급지게 네. 뭔가 평소에 비싸서 안 살 것 같은 거. 돌려서 쓰는 거. 네. 정원 어떻게 후추 뿌리는 건데요? 이거 아닌가요? 소주 아니야? 소주야! 야, 아니야. 정원아, 후추 누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깃찌개. 고기 먹을 때 집게 그리고 손 데이지 마시라고. 야, 섬세하다. 어, so sweet. 예? 제이는? 저도 좀 실용적인데 제가 진짜 잠에 진짜 민감하거든요. 별의별 브랜드, 별의별 뭐 대단한 거 안 돼 다 사봤는데 이게 제일 좋았어요. 우와, 검증된 거야 그러면. 그래서 집에 진짜 한 10개씩 사놓긴 해요. 우와. 이것도 제가 실제로 숙소에다 놓고 쓰는 건데 제가 역시 인걱정이 맞다. 네. 싫음! 힘! 네. 어, 나도 항상 그런 요리 프로 할 때 파김 내느라고 정신 없었거든? 그러니까요. 이거 쓰면 좋겠다. 나 처음 그러니까. 알았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포카를 찍어볼 건데요. 둘 다 이제 셀카 찍을 건데 어떤 스타일을 찍을 거예요? 셀카요? 셀카 사실 잘 나오는 각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저는 여기 와서 항상 자꾸 어디로 찍든 간에 이렇게 해요. 아! 각을. 제이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느낌. 아, 이 느낌을 좀 많이. 그 중에서 지금도 어디?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야, 턱선이 턱선 진짜 멋있어. 나도 이거 남겼어야 되는데 다 쳐냈어. 아무튼 그러면 셀카 한번 찍어볼까요? 자, 셀카로 한 번만 찍어주세요. 오, 이거 진짜 옛날 거다. 어, 오래. 같이 찍은 거는 우리가 그 올려줄게요. 그 SNS에. 어, 잘 나왔다. 네, 어, 진짜 잘 나온다. 잘 나와. 살짝 필름 카메라 감성이 있네. 어, 야, 진짜 잘 나온다. 아. 야, 진짜 너네 잘 나온다. 아이고, 아, 나는 이렇게 뭔가 지식적인 것도 그렇고 멤버들 간의 얘기도 많이 듣지 몰랐어. 저희도 이렇게까지 뭔가 네. 좀 네. 못할 말을 오랜만에, 아, 이거 못할 말, 아니, 할 말 못할 말, 아니 그게 못했던 말, 아, 못했던 말, 못했던 말. 제가 한국어 패치가 좀 아직 덜려가지고 하지 못한 말. 이제 못했던 말을 할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네. 오케이, 하고 여기 사진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오, 어, 보이게. 오, 진짜 좋아하시겠다. 어, 보이게. 이게 진짜 이대로 가는 거예요? 네! 이대로 받는 거야! 오.
자, 우리가 만들었던 인형, 귀엽게 그렸던 인형들하고 쿠키, 쿠키 캔디 넣어주고 캔디 요거를 댓글 추첨을 통해서 뽑힌 이 10분의 팬분들에게, 엔진에게 우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예?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엔하이픈 제이 정원과 함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서 간의 조공업 우리 엔진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만들어 봤는데 역조공 준비해봐도 어땠는지 정원이부터. 근데 이렇게 와서 너무 재밌게 포장도 하고 네. 팬분들한테 좋은 일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우리도 즐거웠어요. 제이는 어땠는지? 아, 저도 뭔가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됐을 때도 뭔가 되게 기대가 될 것 같고 네?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광희 선배님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러게요. 나도 너무 반갑다 진짜. 네,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데뷔 쇼 때 진짜 많이 그 뭐냐 도움 받았다고 진짜로? 나 내가? 진짜 많이 받았다고 느끼거든요. 그때는 뭐 이렇게 친한 선배님도 솔직히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완전히 초창기이기도 했고 되게 여기저기 가서도 다 너무 무섭게 살고 사는데 잘 챙겨주시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또 오래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엔하이픈 친구들이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네요. 아이, 그리고 그럼 앞으로 활동 계획을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 번씩 또 팬분들께 전하는 메시지. 네, 엔진 여러분, 이제 저희가 10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0명밖에 가지 않지만 예.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엔진분들 생각하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하! 네. 제이도 마지막으로 또 네, 저희 이거 나갈 때쯤에는 거의 활동 끝나갈 때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 엔하이픈의 활동은 언제나 끝나지 않으니까요. 또 기대 많이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대단한 것들을 준비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너무 즐겁게 또 이렇게 간이 조공업 두 친구가 해봤고 다음번에도 또 앨범이 나올 때 그리고 또 이제 엔진이 만나고 싶을 때 엔진한테 선물하고 싶을 때 간에 조금은 또 찾아와줘요.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